분산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응시 시험 날짜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지된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근데 이제 19일 날이 그 부처님 오신 날이라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일 날을 빼고, 수요일 날 빼고, 월, 화, 목, 금, 토. 5일 동안 저희가 응시 날짜를 좀 늘게, 길게 했던 이유는 바로 오는 아이들에 대한 그 인원들을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시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날짜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주변에도 무료로 응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홍보했고요. 요 내용이죠, 이제. PC의 분산을 위해서 스케줄 조정했던 거. 그래서 저희가 올려드렸던 요런 이미지들을 요게 이제 학원 주변의 이미지들이에요. 요렇게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전단지 이미지죠. 전단지 이미지. 그리고 요번에 포스터 전부 다 지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본부장님들께서 아마 포스터를 제공을 해주셨을 건데, 혹시라도 만약에 포스터를 못 받으셨던 분들은 본부장님들께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 A3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단지, 이런 이미지들 다 학원 근처에다가 주변에다 부착을 했어요. 이렇게 화장실 앞에다가도 부착을 해놨습니다. 학원 근처에. 학원에서도 어머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요거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그분들도 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학원에 직접 모시고 들어와서 상담한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걸 보시고 어머님들한테 이런 부착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학원 입구 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 현판이죠. 현판. 현판에도 테바 지정 학원이라고 저희가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현판, 전단지, 그리고 포스터, 그리고 X배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학원 주변에다가 다 부착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상시 홍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붙여놓은 거고, 이미지들로 저희가 공지드렸던 거는 요 내용이죠. 요게 이제 저희 무료 전단지. 여기는 QR코드가 있어서요. 테바 시험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2분이 안 넘는 시간으로 저희가 그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테바 시험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 QR코드를 찍으면 테바 시험에 대한 영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쪽은 이제 학원 전화번호 입력하셔서 쓰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족자형 현수막 사이즈고요. 이게 바로 이제 X배너입니다. X배너. X배너가 일전에는 여기에 이제 일정표가 있었거든요. 일정표가 있다 보니까 해가 지나면 그 일정표가 이제 지난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 요소를 좀 바꿔서 일정표를 좀 빼고 이렇게 이제 인증서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디자인 요소를 좀 바꿨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테바 차량. 차량을 이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없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차량 사이즈는 15인승 기준입니다. 제가 대형 큰 버스 운영하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15인승 기준으로 여기가 210, 2m 10입니다. 그리고 세로가 550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15인승 차에 규격화되어 있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 단어 인증시험에 대한 그 홍보 현수막이고요. 요거는 이제 합격한 이후에, 시험을 본 이후에 합격생들을 위해서 이제 거는 현수막 시안입니다. 여기 시안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안들의 그 이미지하고 인쇄하시기 편하시게 저희가 인쇄 파일은 압축해서 밴드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이 이미지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시험 날짜 대비해서 날짜가 좀 적죠. 시험 날짜들이. 그래서 시험 날짜가 좀 적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준비하시기에 좀 여러 가지 필요하신 조언이라든가 내용들은 본부장님 또는 본사로 문의를 주시면 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보를 각각 진행을 했고요. 지금 신규 어머님들이 이제 오셔서 상담한 이후에 무엇을 좀 아셔야 되냐면,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 테바는 여기 퀵 메뉴 중에 테바라고 있습니다. 테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테바 홈페이지죠. 물론 이제 기존에 시험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야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테바 홈페이지에서 원장님 걸로 로그인을 하시고
어드민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관리자 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관리자 페이지가 이 중에 태바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태바 통계.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아이들에게 통계가 있을 거고요. 시험을 이제 한 번도 아직 못 보셨던 분들은 여기가 다 비어 있을 겁니다. 비어 있을 건데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여기에 쭉 이렇게 생기겠죠. 이번에 시험을 보면 아이들이 이때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요. 여기에 인증서가 있고 평가서가 있고 어휘라고 하는 부분들이 출력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인증서는 별도로 본사에서 프린트되어 있는 상장 형태로 되어 있는 인증서가 더 나갑니다만 이거는 별도로 이제 학원에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평가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이제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서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평가서는 한 아이를 저희가 클릭을 해볼게요. 네네. 자, 요 친구가 보시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번에 봤던 레벨, 급수, 학년이 나오고요. 밑에 요 아이가 요번에 득점했던 점수인데, 요 똑같은 6급 시험을 봤을 때 최고 응시자의 득점수가 297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고. 그리고 학원 평균, 요 급수에 대한, 그다음 지역 평균, 전국 평균, 동학년 평균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똑같은 아이들을 봤을 때는 동학년 평균이 210점이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돼 있죠. 합격은 되었습니다만 이런 점수대가 나오니까 학생들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좀더 욕심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승부욕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합격은 되었지만 뭔가 좀더이 급수에 대한 단어들을 다시 한번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좀더이 아이에게 실력적으로도 더 올려놓고 아이도 좀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 보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케이스냐면 지난번에 6급을 합격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여주니까요. 요번에 자기 6급을 다시 한번 시험을 보고 싶다고 한 아이예요. 이 친구는 4학년인데. 6급이면 거의 중학교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점수대가 나오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이제 영역별로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listening. 그래서 이건 듣고 단어를 의미를 찾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문항수. 이 친구는 다 맞았죠? 예. 학년 평균, 전국, 지역 평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 스펠 쓰는 거. 읽기. 단어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의미 파악하는 것과 판단 그 단어를 분류하는 거. 이러한 능력들이 영역별로 문항수와 아이들 득점, 그다음에 지역, 전국, 학년, 평균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또는 어머님들하고 상담하기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에 써 있는 이 숫자 의미들은 뭐냐면 본인이 1269개죠. 1269개. 이 의미는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세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서는 이렇게 각 급수마다 급수별 어휘 숫자가 있고요. 급수가 올라갈수록 누적 어휘 수가 있습니다. 9급은 지금 300개죠. 300개 누적이. 8급은 400개 단어입니다. 그러면 8급 보는 아이들은 9급과 8급을 같이 누적이 되니까 700개가 되겠죠. 그래서 급수가 올라갈수록 이각 급수에 있는 어휘 숫자가 누적으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6급을 봤죠, 이 친구가. 6급까지 단어가 누적 어휘수가 총 1700개죠. 1700개. 근데 이 친구는 1700개의 누적 단어 수 중에서 이 학생이 지금 맞았던 스코어를 평균적으로 환산해 보면 약 1269개의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죠? 지역 내 동학년은 비해서 이 아이는 거의 두 배죠. 전국 같은 경우도 전국 동학년에 비해서도 두 배입니다. 근데 동학년 중에서 최고점이 4170인 아이가 있어요. 4학년 중에 4170개를 안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3급까지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4100.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뭔가 좀 교육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 3급 수준에 해당하는 단어를 본 친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 내에
학년 내 여러 가지는 아이가 훨씬 더 앞서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단원 시험을 본 친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내용은. 그래서 여기 두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두 번째 페이지죠. 그래서 각 급수마다 도표가 나와 있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단계 구성에 대한 단어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요 아이가 이제 여태까지 누적해서 봤던 태반 이력이 나오죠. 네, 1월 달, 5월, 8월, 이제 올해 3월 달. 그래서 각종에 대한 스코어, 그리고 단어 평균 결과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종 평가에서 이렇게 나오죠. 다음 급수는 이제 5급을 볼 단계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페이지에 걸쳐서 평가서가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데이터 내용들은 어머님들하고도 상담할 때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막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아이들이 요번에 합격했다, 안 했다에 대한 그런 결과만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할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하면 설사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험을 보고자 하는 거에 아이들하고 동기부여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요번에 신규 어머님들이나 신규 아이들이 왔을 때 결과가 나오면 2차적으로 어머님들을 다시 한번 학원에 그 내원시키셔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상담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원으로 다시 등록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어휘. 어휘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휘를 클릭해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이 아이가 틀렸고 맞았던 단어들을 다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 악생이. 요번 시험에서 맞은 단어를 누르면 맞은 단어만 나오죠. 이렇게 맞은 단어만 그죠? 그리고 틀린 단어를 누르면 틀린 단어만 나옵니다. 지금 한글과 영어가 같이 나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한영 모두 보기로 제가 선택되어 있죠. 영어만 보기 선택하면 영어로만 나옵니다. 이렇게 틀렸던 거 한글 체크하면 한글만 다시 나오게 되고 요번 응시 시험에서 틀렸던 것들만 다시 한번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복습 차원에서도 학습을 시켜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것 전부 다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출력하기 버튼이 있으니까 시험 본 이후에도 시험 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틀렸던 것, 그리고 맞았던 것만 따로 분류하셔서 프린트가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학생들하고 어머님들에게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가서가 여기 있습니다. 평가서. 학생들하고도 지금 공지를 전부 다 통해서 다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태바 이제 요번에 처음 접수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접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접수 내용들은 어디에 저희가 다 올려놔 드렸냐면 홈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저희 블로그 있죠? 블로그로 들어가 보시면, 예, 블로그가 나오죠? 이 블로그에서 하단부에 내려 보시면 저희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태바 어휘 인증 시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태바 접수 방법이 있죠. 그리고 시험 준비 영상이 있고, 그래서 태바 접수 방법 누르시면 태바를 어떻게 접수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렵지 않게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바 접수하시는 방법,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태바 접수하는 방법은 여기 있고요. 접수한 이후에 시험 당일 내에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조치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태바 시험 준비 영상이 있습니다. 태바 시험 준비 영상. 일반적으로 시험 보더라도 출결 체크하잖아요. 응시장에서 아이들이 오면 왔을 시험 볼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응시자 출석 체크를 하게 되죠. 그런 거를 이제 하시는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보러 오면 시험에 대한 어떤 응시자 출석 체크하고 시험을 볼수 있게끔 응시 번호를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 영상이 태바 시험 준비 영상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길지 않고요. 보시기에 쉽게 이해가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바 시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민지 원장님이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신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급수를 레벨을 어떻게 정하나요? 아, 신규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학년을 대비해서 학년 급수 보시는 법은 아시죠? 급수는 참고로 이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 포겟미넛 학습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시면 여기 수준별 학습에 각각 이제 초등, 중등, 고등 있죠? 초등을 눌려보면 여기에 급수가 나와 있죠. 초등 기초는 9급, 8급, 7급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초등학교 초급은 초등학교 저학년, 중급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 고급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이렇게 급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학년을 대비해서 그 학년에 해당하는 급수를 시험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경우들은 거의 90% 이상이 단어를 집에서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단어를 따로 집에서 공부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들이 자기 학년 대비했을 때에 대한 급수 시험을 보면 쉬워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친구들이 왔을 때 사실은 약간 좀 영업적으로 본다면 합격하기보다는 불합격한 게 원장님들한테 좀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상담하기에. 근데 그런 참고 자료로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급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처음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실력들을 원장님들이 좀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 습관이고 어떤 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지들을. 그래서 요번에 처음 시험 보는 아이들은 이왕이면 자기 학년 때에 있는 걸 봐서 떨어지기보다는 조금은 그 아이들은 좀 붙을 수 있게끔 뭔가 좀 처음 시작이니까 좀 자신감 있게 붙을 수 있는 급수를 좀 선정하시는 게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험 보는 재원생들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자신감을 주면서 시험 보면 되고 시험이 어차피 2개월에 한 번씩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에 지나고 나면 또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시험 볼수 있는 모든 아이들이 매그 응시 시험마다 전체 모든 아이들이 다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아이들 또는 요번 차에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들만 선별해서 시험을 볼수 있되 요번 5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 신규 원생도 좀 모집하고 마침 또 시험도 끝날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좀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같이 이번에 좀 이벤트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아직 혹시 그 프린트나 아직 부착해 놓지 못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부착해 놓으셔서 그런 홍보를 해 놓으시면 학원이 다 그런 이미지예요. 지역 내에. 이 학원이 어떤 학원으로 주변에 인식되는지는 단순하게 한두 번 해가지고 인식되지는 않을 겁니다. 꾸준하게 반복을 하고 어머님들이 그런 것들을 인지를 했을 때그 학원에 대한 그 특색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 건으로 아이들이, 신규 원생들이 대거 들어오지 않고 혹시라도 단한 명도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반복이 되면 그 순간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원장님의 학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겁니다. 지역 내에. 그리고 어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즘 어머님들도 다 아세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예전에 우리 어른들의, 예전에 우리 때의 부모님들이랑 또 다르잖아요. 요즘 어머님들은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머님들도. 근데 마침 내 지역 내 학원에서 이런 단어를 전문적으로 인증 시험도 하고 그런 지정 인증 학원이고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머님들이 좀 인지하기 시작하시면 그런 이제 니즈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들이죠, 학원에. 그리고 기존 어머님들도 마찬가지. 이 학원에서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단어 시험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높여놓으면 리딩을 못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어휘 실력이 높아지면. 리딩을 못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 영어를 못할 리도 없죠, 또. 리딩을 잘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서 학원에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도 생기고 학원에 대한 경쟁력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만 특출나게 잘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기보다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퍼센트별로 분산돼서 그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졌을 때 이제 아이들이 실력이 올라가는 건데, 그중에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어머님들에게 제시해주고, 기존 어머님들한테도 여태까지 인증서만 나가고 했다면 이번 기회에는 이런 데이터 자료를 전부 다 출력하셔서 어머님들하고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어머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관리가 되고 있고 학원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들이 중요한지를, 그랬을 때그 이후에 또다시 태바 시험 언제 있는지, 그리고 태바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참여율도 높아질 겁니다. 아이들도 단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들도 더 느낄 거예요.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태바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학원에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노출시켜주고, 이게 결국은 또 학원 관리가 될 거고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단어 인증시험 보는 데가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원장님 학원이 다또 지정 학원이시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본사에서도 계속 앞으로 태바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도 홍보도 하고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거니까, 그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장님들이 뭔가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시려면 태바 시험으로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네. 주변에 저희가 문의가 와서 원장님들께 토스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학원에서 태바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저희가 안내해드리기가 약간 좀 난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바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곳에 그 아이를 좀 같이 응시해 볼수 있도록 추천해드리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고려하시면서 사업적으로 좀 아우르면서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밑바탕에서 좀 충분하게 받침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